안녕하세요 개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주 귀여워하는 브롤러죠 샌디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파워큐브 99개를 먹은 샌디의 데미지는 얼마나 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맵은 역시 깐깐한 시험에서 하도록 하고요. 스타파워 같은 경우는 치유랑 두 가지가 있는데 샌디의 궁극기에 데미지를 추가시켜주는 거친 모래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와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오늘도 즐겁게 파워큐브를 먼저 모아보겠습니다. 샌디 같은 경우는 비비나 레온처럼 달리기가 빠르죠. 또 느린 편은 아닌데 그래서 파워큐브 모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공격력이 약한 편도 아니고 코코나 켈리처럼 꽤 넓게 퍼지는 공격을 하죠. 요즘 샌디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사나 목소리가 귀엽고 재밌는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샌디의 가장 재밌는 부분은 궁극기. 주변의 팀을 전부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이 궁극기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샌디 스킨도 새롭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파워큐브 99개 다 모았고요. 완료. 자, 바로 평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바로 앞에 있죠? 확인하고 됐어. 오, 13,000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오, 꽤 센데? 보스의 체력으로 치면 6-7% 정도가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궁극기 데미지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혹시나 했는데 역시 샌드 궁극기 데미지는 스타파워이기 때문에 퍼큐브에 영향을 받지 않네요. 이러면 샌디가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Aha. A few moments later. 자, 이대로 끝내면 아쉬우니까 파워큐브 19개를 먹은 교생과 나머지 9명의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말 점수가 낮다고 하지만 설마 19개를 먹었는데 질까요? 자, 보스 체력이 5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죠. 저도 봐주지 않겠습니다. 현재 보스 체력 61%고요. 54%. 자, 제가 한 번 더 때리면 시작이에요. 하나, 둘, 셋, 시작. 실내 잡았고 민트 리코 잡았고요. 파이퍼가 이렇게 많아. 오징어 뭐야? 오징어 잡았고 오징어 하고 아 너무 멀다. 실내 또 왔네. 레온 레온 딘킬. 잠깐만 위험하다. 잡았고 마지막 실리. 와, 다 잡았다. 와, 역시 이거 리니죠. 자, 오늘의 결론. 파워큐브 99개를 먹은 샌디로 보스를 잡으려면 총 16번 정도의 공격을 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궁극기로는 아마 게임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실험도 재밌으셨나요? 브롤 말고도 다양한 게임을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